충청북도가 이란시장 선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이시종 지사가 지난 일주일간의 이란 순방 성과를 발표했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. 김영일 기자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 순방 이후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 이란에 방문한 이시종 지사. 이란이 40억, 충북과 우리 정부가 각각 10억 원씩을 투자하는 이란 전통의학연구소가 올 하반기 청주호성에 설립될 것이라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.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면은 우리 한국, 그리고 충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. 2000여 종의 이란 약용식물과 우리나라의 상품화 기술이 결합하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. 그 공동연구소를 출범시키면 그 성과에 따라서 이제 차후에 전반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될 겁니다. 임상병원 설립까지 이란으로부터 2조 원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가시적 성과에 달렸습니다. 이란 관련 정부 기관하고 끊임없는 협력을 통해서 그래 예를 기관 대 기관, 정부 대 정부 이런 협력을 통해서 기업인들을 끊임없이 이란이 합작 투자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기술 유출을 막으면서 우리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것도 관건입니다. 충청북도가 선점한 이란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